6월 텃밭 풍경입니다. 6월 7일, 6월 둘째 주 텃밭 풍경입니다. 텃밭에 물을 공급하는 연못이고요. 이틀 동안 비가 내려서 물이 꽉 찼습니다. 네, 첫 번째 텃밭 블루베리가 이제 곧 먹을 때가 됐습니다. 이런 블루베리가 한 10주 정도 있습니다. 블루베리는 아래서부터 쭉 익어가는 것 같아요. 네,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과일들이 먼저 익은 것이 보이네요. 품종을 한 3가지 정도를 섞어서 심었는데요. 벌써 떨어지는 것들이 생기네요. 네, 어제 비에 떨어졌나 봐요. 맛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익어서 떨어진 것들이잖아요. 한 이틀 비가 내렸죠. 네. 완전히 익었어요. 네, 블루베리를 한 10주 심어 놓으면 4인 가족 충분히 먹고 남습니다. 그리고 일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정원수 전지하고 소나무 같은 것들을 덮어서 수분 증발 같은 것도 막아주고, 그 다음에 이게 썩어서 산성 토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. 자, 그 옆에는 부추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네, 요즘 한참 잘 먹고 있는 산딸기입니다. 네, 산딸기도 굉장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벌써 꽤 많이 땄는데 네, 매일같이 잘 먹고 있습니다. 네, 산딸기. 네, 맛이 들었어요. 완전히 들었고, 산딸기는 제가 이제 울타리 용도로도 쓰고 있으니까 일석이조죠. 울타리도 쓰고, 그 다음에 과일도 먹고. 자, 여기는 고추와 가지입니다. 고추가지밭. 자, 그리고 요거는 식물아파트. 자, 위에는 쌈채소. 쌈채소도 종류를 좀 다양하게 심었어요. 자, 쌈채소가 크고 있고요. 아래쪽으로는 토마토를 키우고 있습니다. 옆으로 토마토를. 자, 이렇게 뿌리가 옆으로 나서 올라가고 있죠. 가지치기 할 때가 됐어요. 가지치기를, 곁가지치기죠. 곁가지치기를 해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. 자, 곁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죠. 이만큼이 나오네요. 이제는 유인줄도 위로 묶어서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유인줄도 해줘야 되고, 위에는 쌈채소가 아주 잘 크고 있어요. 예, 이렇게 수확해서 먹고 있습니다. 자, 쌈채소들. 그리고 아래로는 생강을 심었어요. 생강. 여기 눈이 살짝 보이네요. 이쪽에 요거. 예, 생강 눈. 예. 생강은 방그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래다 심었고요. 예, 토마토. 그 다음 옆은 포도독장입니다. 예, 포도알이 생겼고요. 포도독장 만드는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아주 잘 만들었다기 보다는 텃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. 예, 포도들이 알알이 들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포도를 유인해주는 고리. 예, 딱 이렇게 고리를 끼워서 유인해 주고 있고요. 포도가 이 정도 굵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수박인데요. 이 수박은 넝쿨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넝쿨을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요. 두 줄기를 길러서 넝쿨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포도 넝쿨 아래로는 꽃잔디하고 솔잎국화를 심었어요. 꽃잔디와 솔잎국화. 이제 아침이 해가 뜨면 잎이 쫙 펴지죠. 저녁 때는 이제 이렇게 저녁에서 아침까지는 잎, 꽃잎이 오므라들었다가 아침이 되면 쫙 펴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틀밭을 만들고 또 잡초 매트를 잘 이용하면 발에 흙 거의 묻히지 않고 텃밭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네, 그리고 이 비 온 다음날은 잡초 뽑기가 굉장히 좋아요. 이런 날 잡초를 뽑으면 아주 쑥쑥 뽑힙니다. 이렇게 아주 잘 뽑혀요. 자, 이런 날 뽑아주면 좋죠.
포도나무 아래는 솔잎국화와 꽃잔디를 심어서 꽃도 보고 그 다음에 예, 과일도 먹고. 자, 그리고 이제 옆에는 체리나무, 그 다음에 이제 나물밭인데요. 나물은 세 가지를 심었어요. 예, 첫 번째는 눈개승마, 그 다음에 울릉도 나물. 물론 이제 주위에 뭐 방풍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끼어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울릉도 나물죠. 벌써 한 세 번 정도는 수확해서 먹었는데요. 예, 그 다음에 당귀. 자, 2년생 아스파라거스인데 굉장히 효자 종목이더라고요. 계속 올라오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, 이렇게 수확하는 거는 좀 최대한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. 이렇게 계속 올라오기도 합니다. 예,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. 예. 자, 아스파라거스. 비 온 다음이라 그런지 더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아주 쑥쑥 올라왔네요. 대나무 죽순 올라오듯이 이렇게 싹 올라오고 있어요. 예쁘게. 예쁘게. 예. 올해는 이제 주로 키우는 목적으로 하니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수확을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예쁘게 올라옵니다. 이렇게 예쁘게. 예. 키가 커서 잘 넘어져서 예, 대나무로 일단 이런 식으로 버팀목을 해줬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곳은 이제 참외밭입니다. 예, 원줄기를 잘라서 지금 예, 여기 원줄기를 잘랐죠. 그래서 아들줄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아들줄기를 받고 있고 예, 아들줄기도 지금 예, 적심을 했습니다. 자, 이 이제 손잘줄기 이 여기서 열매가 이제 달릴 겁니다. 그 다음 예, 사과입니다. 얼만큼 컸냐 하면 예, 주먹보단 작은데 네, 요 정도 컸습니다. 자, 그리고 옆에는 오이밭입니다. 사과와 숭아밭 사이에 오이밭을 만들었어요. 자, 오이가 지금 네, 잘 달리고 있죠. 네. 오이는 이제 한 줄기만 키우면 되니까 옆에 이런 곁가지들은 예, 원줄기가 있고 잎이 있으면 그 사이에 나온 곁가지들 예, 따줘야 됩니다. 그리고 옆은 파밭입니다. 파밭. 네, 비를 맞아서 파들이 쓰러져 있네요.